안녕하세요. 패틀릭TV의 리즈입니다. 지난주까지는 강아지의 기본 미용 알려드렸잖아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몸 미는 거 보여드릴게요. 몸 미는 게 강아지 전체 미용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상당히 걸려요. 빠르게 하면 1시간, 뭐 1시간 반 이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위별로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이제 가장 먼저 보통 몸을 밀거든요. 몸 미는 거 오늘 보여드릴게요. 오늘 모델견은 에띠형이 아니라 비비아예요. 비비아가 지금 미용할 때가 지나서 딱 봐도 상당히 지저분하죠? 할 때가 지나서 겸사겸사해서 비비아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준비물이 있어야 되겠죠. 준비물은 클리퍼 필요하고요. 이거는 전문가용이에요. 그래서 보통 집에서는 요런 가정용 쓰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게 날 길이가 있어요. 이거는 일반 가정용 클리퍼인데 몸 미는 클리퍼가 아니라 발만 하는 클리퍼예요. 그래서 미리수가 굉장히 짧아요. 한 1mm, 0.5mm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 용도는 몸을 미는 용으로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요런 클리퍼는. 그래서 보통 요거 사시면 요런 덧날을 같이 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덧날을 씌워서 몸을 미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요거 쓰는데 요것도 보통은 3mm 용으로 많이 밀고요. 요게 3mm고 요게 1mm고 요거는 이제 기본 미용할 때 보셨죠? 보통 요걸로 하고요. 보통 몸은 3mm로 밀어요. 그러면 저는 근데 저희 집 강아지들은 1mm로 밀거든요. 이게 차이가 뭐냐면 그러니까 1mm로 밀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3mm 정도의 길이가 돼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 애들 미용을 자주 해주기가 번거로워서 그냥 보통 1mm로 밀고요. 보통은 3mm로. 그러니까 만약에 애견 샵에다가 미용을 맡기면 보통은 3mm로 밀어주는 그 길이가 3mm예요. 1mm로 밀면은 강아지 피부가 약한 경우에는 조금 빨갛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1mm는 추천을 안 해드리지만 저는 1mm로 밀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냥 집에서 3mm로 미시면 돼요.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보통 3mm로 밀게 되면 느낌만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3mm로 밀면 요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살이 빨갛게 보이지는 않죠. 요게 3mm고요. 요거를 가장 많이 하세요. 또 너무 길게 밀면은 미용 시간이 단축이 되니까, 그러니까 미용 기간이 한 달 정도 되면 또 굉장히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3mm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1mm로 밀었을 경우에는 차이 보이시죠? 여기 1mm고요. 여기 3mm예요. 살색이 다 보이죠? 이렇게 살색이 보일 정도로 짧게 한 게 1mm. 여기 3mm. 보통 3mm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1mm로는 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문가용으로 민 거고요. 집에서 쓰는 보통 클리퍼는 이렇게 지금 덧날을 끼웠거든요. 이쪽으로 밀면 저도 이건 안 써봐서 6mm라고 써있네. 그러니까 6mm로 한번 밀어볼게요. 어느 정도 나오나. 날 끼우는 건 되게 쉬워요. 그냥 갖다가 똑 소리 날 때까지 끼워주시면 돼요. 하고
이거 좀 기네요. 차이 보이시죠? 덧날을 끼웠더니 이 털이 가장 길죠, 지금. 하얗게. 요렇게 하니까 요게 6mm래요. 차이 보이시죠? 요게 1mm, 3mm, 6mm. 나는 털 없는 거 너무 싫어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애 너무 추울 것 같아. 그러면 날 끼워서 요 정도로 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몸 미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강아지를 약간 높은 곳에 세워주셔야 돼요. 요렇게 세워주시고 바르게. 항상 클리퍼 갖다 댈 때는 지금 여기도 살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접힌 상태에서 클리퍼가 들어가게 되면 살이 여기 접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칠 수가 있어요. 살이 찢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데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살이 여기 살에 날이 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칠 수가 있으니까 클리퍼를 밀 때는 항상 쫙 펴진 상태에서 접힌 곳은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쫙 펴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바로 세워놓고 몸 미는 거는 되게 간단해요. 좀 어려운 게 다리 부분이나 뭐 겨드랑이, 얼굴 이런 쪽이 좀 어렵고요. 몸 미는 건 아마 집에서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몸 미실 때는 몸은 여기가 다리잖아요. 보통 여기 그 다음에 얼굴 앞까지 여기를 이렇게 몸이라고 하죠. 쫙 펴진 상태에서 아기가 막 움직이거나 이러면은 그때 들어가시면 안 되고 좀 진정이 된 상태에서 가만히 있을 때 클리퍼를 쓰세요. 쫙 펴진 상태에서 한쪽 손으로는 강아지를 잡고 있어야 되겠죠. 움직이지 않도록 잡고 과감하게 클리퍼를 대시는데 클리퍼 대실 때 이렇게 들어가면 다칠 수 있겠죠. 몸하고 여기 날이 일직선이 되게 평평하게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안 들어가고요. 이렇게 과감하게 쭉쭉쭉쭉 밀어주시면 되고요. 나 털 짧은 거 싫어 그러신 분들은 이게 얘네 털이 보면 이렇게 아름다워 있죠. 이게 털 난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밀 때는 제일 쉬운 거는 역방향으로 미는 게 제일 깔끔하고 쉽게 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털이 이렇게 났는데 이렇게 밀었죠. 이걸 역방향으로 밀었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짧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나 털 짧은 거 싫어 그러신 분들은 털 난 방향 그대로 정방향으로 이렇게 미시면 좀 털이 길게 나오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조금 더 길죠. 차이 확 나죠. 여기 빨갛고 하얗고 짧은 거 싫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털 난 방향 그대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짧은 걸 좋아하니까 역 방향으로 쭉쭉쭉쭉 쩍쩍 펴진 그냥 등을 그냥 쭉쭉쭉쭉 미시면 되고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다리하고 몸하고 이어지는 부분이요. 여기 겨드랑이 요쪽하고 뒷다리 쪽, 허벅지 안쪽 여기 살이 접혀져 있잖아요. 이렇게 움푹 들어가져 있으니까 살을 최대한 꺼내서 평평하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보이는 부분만 미세요. 안 보이는 부분은 밀지 마시고요.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은 애써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쪽 등을 다 밀었어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왼쪽 손으로 애들이 사람 피부 틀리듯이 강아지들도 피부 타입이 조금 틀려요. 쉽게 늘어지는 타입이 있고 땡땡한 애들이 있고요. 그런 애들은 이렇게 늘어진 애들은 이렇게 하다 밀다 보면 살이 접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클리퍼 안 쓰는 왼쪽 손을 이용해서 클리퍼 밀 때 살을 좀 당겨서 해주세요. 그러면 살이 안 밀리니까 살이 밀려버리면 다칠 수도 있어요. 살을 좀 당겨서 보이는 부분만 조심해야 될 건 역시 앞다리하고 몸하고 이어지는 여기 겨드랑이 안쪽하고 여기예요. 여기는 신경 써서 보이는 부분만 미세요. 안 보이는데 막 이렇게 파시면 안 돼요. 다쳐요. 하고 꼬리 쪽. 꼬리는 저번에 엉덩이 밀 때 가르쳐 드렸는지 모르겠네. 보통 엉덩이 이렇게 마름모꼴로 밀잖아요. 밀 때 꼬리 어디까지 밀어야 되시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보통은 뭐 나는 털 있는 거 너무 싫어 그래서 끝에만 조금 남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은 그냥 꼬리를 엉덩이에서 축 내렸을 때 여기 항문하고 닿는 부분, 만약에 응가를 썼는데 여기 항문 주변에 뭐 설사를 해서 여기 응가가 묻었다 그러면 꼬리털에 닿으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닿는 부분까지만 미시면 돼요. 여기 항문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까지 보통은 한 4-5cm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 꼬리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일직선으로 항문 미는 건 저번에 아이고 보여드렸죠.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저번에 생식기 미는 것도 보여드렸죠. 그걸 똑같이 그냥 하시면 돼요. 꼬리 이렇게 민 부분 이렇게 축 내리면 항문이 닿지가 않죠. 꼬리털이 항문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항상 밀 때 살이 접히지 않게 쭉쭉 펴진 상태에서 털 난 방향 반대 방향으로 지금 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이 무조건 이렇게 나 있진 않아요. 보통 등 쪽은 한쪽 라인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다 나 있지만 다리 쪽은 또 이쪽 아래로 나 있고요. 또 가슴 쪽은 또 이쪽으로 나 있다가 옆으로 나 있다가 막 사방으로 나 있어요. 그리고 애들마다 조금씩 틀리고요. 여기 엉덩이 쪽도 이쪽으로 나 있다가 여기 이렇게 경계선 보이죠? 이거 털 난 방향이 지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이렇게 내리지 마시고 털 난 방향 반대쪽으로 밀어야 깨끗해요. 몸은 여기 지금 겨드랑이 있죠? 겨드랑이 두 손가락 이용해서 쫙 펴주세요. 위로 쭉쭉 살을 당겨서 살짝 털을 걷어내요. 그럼 여기 경계선이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 부분만 최대한 살을 당겨서 밀어주고 여기가 가장 쉬워요. 지금까지는 가장 쉬운 부분을 했고요. 이쪽 이제 얼굴 쪽이잖아요. 얼굴 보통 저는 비비아는 얼굴을 둥그렇게 남겨주는데 이때 어디까지 밀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일단 몸하고 이어진 가슴 안쪽 같이 밀어주고요. 가슴이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으면 좋은데 살찐 애들은 약간 볼록하니 평평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 애들은 여기 이렇게 사람 쇄골뼈처럼 이렇게 볼록볼록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살이 움푹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 조심조심해서 사이사이 잘 밀어주세요. 다리 위까지. 여기 지금 털 난 방향 바뀌었죠?
묶어보시고 반대 방향으로 보통 얼굴 이렇게 이제 애견 색 같은데 맡기면 동그랗게 해주세요. 그러면 보통은 여기 귀 안쪽 여기부터 여기 턱 여기 경계로 이렇게 동그랗게 남겨주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짧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귀 안쪽까지 더 밀 거고요. 나는 얼굴이 좀 빵빵한 게 좋아 이러면은 귀 여기 떨어지는데 귀하고 얼굴 여기 끝선 여기까지 밀어주시면 돼요. 일단 밀어주는데 귀하고 머리하고 이렇게 경계선 있죠?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까지 밀어주시면 돼요. 밀 때 여기 경계선 확인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톡톡 누르면 경계선이 어딘지 알 수 있겠죠? 톡톡한 것은 자간하게 귀 앞쪽이라는 게 여기 끝이에요. 여기 귀 시작되는 부분 일단 얼굴이 좀 빵빵하니 큰 게 좋아 그러면 여기 앞에까지 밀고 여기 귀 끝에 끝나는 부분 있죠? 귀. 여기까지 밀고 이렇게 커트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좀 짧은 걸 좋아해요. 깔끔한 걸. 그래서 조금 더 밀어줄 거예요. 앞쪽까지, 귀 안쪽까지. 귀 앞쪽까지 짧게. 이때 막 하지 마시고 라인 잡아서 일직선이 되게 얼굴 요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일자 말고 약간 동글동글하게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귀 이렇게 있다가 클리퍼 이렇게 들어가면 귀 다쳐요. 귀 이렇게 꺾어서 제쳐주시고요. 귀 안쪽까지 한 귀 앞 1cm에서 2cm 정도까지 귀 밀 때 강아지들이 소리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이거 클리퍼 소리 은근히 되게 크거든요. 여러분도 되게 크게 들리시잖아요. 귀 밀 때 애들이 반응을 해요. 근데 비비안 지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조금 예민한 애들은 갑자기 확 움직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귀쪽 클리퍼 할 때 바로 하지 마시고요. 소리 이렇게 나는 상태에서 귀 다치지 않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귀에 가까이 대세요. 소리에 익숙해지도록 갑자기 움직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애기가 갑자기 이상한 반응이 보인다 그러면은 조금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을 두고 하시고요. 애기가 괜찮다 그러면 이제 그때 들어가시면 돼요. 귀 할 때도 여기 안쪽 조심해야 돼요. 굴곡이 많아요. 뒤쪽도 깔끔하게 여기도 털 난 방향이 엉망진창이죠. 막 마구잡이도 났죠. 그러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확인. 얼굴 이제 기계로 미는 거는 여기까지. 그러면 몸은 깨끗해졌죠. 배쪽 저번에 지난주에 배우셨죠. 배쪽 똑같이 남자애들은 좀 괜찮은 편인데 남자애들도 찌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애들도 조심은 해야 되는데 특히 여자애들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냥 여기에 이걸 인식을 안 하고 그냥 밀다가는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요거 피해서 조심조심 해주세요. 보이는 데까지만 하세요. 여기 겨드랑이 피부 되게 약하니까 여기 하실 때 조심하시고 만약에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어 그러면 아예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다시는 것보다 조금 지저분하다라도.
생식기 지난주에 뭔가 보셨죠? 그거 똑같이 살살살살 반대쪽도 똑같이 하고 배를 밀어줘요. 간혹 가다가 아이고 여기 배 안쪽에 위쪽에 보면 살이 접힌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은 또 클리퍼 그냥 들어갔다가는 또 상처가 날 수가 있어요. 강아지를 한번 미용하시기 전에 우리 집 강아지는 어떤가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해서 몸은 다 밀었어요. 깨끗하죠, 몸은요. 이걸 한꺼번에 다리까지 하게 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리랑 얼굴이랑 이제 그런 거는 다음 주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몸만 민 상태에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상 카톨릭TV의 리지였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봐요.